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파월을 만나고 일단 스탑을 했었는데 이 파월이란 녀석을 떨궈내기 위해서 이 포가친사가라는 게임은 동료 자리가 최대 6명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파티에 이런 덥수룩한 요런 남자가 껴있으면은 안되기 때문에 떨구러 갔다 오겠습니다. 가봅시다. 이런 제 하렘 파티에 저런 아저씨를 냅둘 수 없습니다. 여기죠? 여기는 용이 산다는 동굴이지 않소? 당신 정말 어리석군요. 그 말을 믿는단 말이오? 아, 그렇군요. 어서 들어갑시다. 라고 합니다. 파월 수염 부럽다. 자, 여기. 여기로 파월 데리고 오면은 틀림없소. 여기로 들어가면 보물 찾을 수 있을 거요. 응? 무슨 소리지? 어이쿠, 드디어 나타나셨군. 무슨 소리오, 파월? 그아, 파월 수고 많았다. 헤헤, 수고는요. 오직 저는 자마이그님께 충성을 바칠 뿐입니다. 크크크, 나 위대하신 흑룡 자마이그님께 순순히 항복하는 게 좋을 것이다. 뭐라고? 파월, 우리 속이다니. 후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이제 어쩌지? 여기서 항복을 해야 보상을 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복을 하겠습니다, 저는. 히로, 싸우자. 안돼, 무리야. 항복하겠소. 크크크, 잘 생각했다, 애송이. 넌 특별히 나중에 먹어주지, 크카카. 여기는? 라고 어딘가에 갇혔습니다. 내려와 보면은 감옥이에요. 문이 완전히 잠겨있어서 도저히 열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용의 먹이. 여긴 자마이그의 먹이 창고죠. 그나저나 내 차례가 언제일지. 이렇게 죽기는 너무 억울한데. 아, 난 총각인데 총각 귀시 되기 싫어. 당신도 일찌감치 포기하쇼. 난 벌써 체념했수다. 아, 난 용보다 여기 이 남자들이 더 무서워. 라고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 벽을 쭉 둘러보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반대편 벽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말을 걸면은 이쪽 벽이 좀 이상하군. 습기 때문에 벽이 약해 보이는데 모두 잠깐 비켜봐. 젠장, 말도 안 돼. 이래서 국산 게임은 안 된다니까. 자, 여러분 어서 탈출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어서 나가자고. 라고 요렇게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것도 어떻게 보면 아돌의 어깨빵을 패러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닌가? 다른 어딘가에서 등장하는 그런 장면을 쓴 건가? 워낙 게임에 패러디가 많다 보니까 의심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방진 것들! 감히 자마이그님께서 잠드신 틈을 타서 도망치려 들다니! 살려주시오! 살려달라고? 니놈부터 자마이그님의 간식으로 바쳐야겠다. 이즈렌 어쩌지? 길이 없어. 앞으로 나가자. 여러분 잠시 피해주십시오. 흐흐흐, 풋내기 보험가님들이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나? 마음대로 갈 수 없지. 어서 비켜라! 키키키, 입만 살아가지고. 자, 자마이그님의 저녁 장거리를 준비해볼까? 하하하. 라고? 파월? 레벨 6에 HP 507. 원래 기본 난이도에서는 동료였을 때의 스테이터스 그대로인데 여기선 이제 보정이 붙어가지고 저렇게 강해졌습니다. 좀 더. 그리고 어디보자. 블레스. 여전사 현재 무기가 뭐였더라? 와, 근데 진짜 낫다. 여전사 7렙인데 137. 역시 메이킹이 중요하긴 해. 정말 낫다. 이제 슬슬 좀 쓸만한 것도 많이 생겼고 하니까 아머를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강하다 싶은 그런 전투에서만 아머를 돌리고 평소에는 아머를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파월 세긴 세네. 빠밤빠밤. 아마 두기님 작업 목록 중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스트렝스? 혹시 모르니까 좀 빼놔야지. 6인 파티일 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못 받게끔 돼 있습니다. 퀘스트가 뭔가 동료로 들어오는 퀘스트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5인 이하일 때 뭐 그런 식으로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보라꼬맹이 안 나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긴 있어요. 뭐 지금 고쳐졌나 모르겠는데
과거의 제 기억에 따르면은 그렇지 않고 막 그냥 되는 게 있긴 있거든요. 지금은 패치가 많이 돼서 그런 게 다 남아 있나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걸 거쳐 가지고 7인이 된다. 그러면 일단 캐릭터 선택장에서 7번째 칸으로 갈 때 튕기고 그 외에 막 이동을 할 때라든가 그럴 때 수시로 튕겨요. 계속해서 버그가 발생하고 막 그러는데 역시나 아까 말했던 대로 지금은 아직도 그럴라나 아니면 좀 고쳐졌나 잘 모르겠어요. 여주를 안 받더라도 부사까지? 그거는 안 돼요. 스토리상 안 돼요. 여주가 있어야 부사의 사건에 그 뭐랄까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여주를 이벤트를 안 겪으면은 아예 그 사건 자체를 못 겪어요. 빰빰빰빰빰빰. 흑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 저놈이 이제는 그만해. 용이 올지도 몰라. 알았어. 자 어서 나가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동굴에서 우연히 발견한 보석입니다. 베리렌의 샤파이어. 성인이 사연 않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상을 하나 받았는데요. 자, 베리렌의 사파이어. 아직도 이거 샤파이어네요. 예, 샤파이어. 샤가 사실 맞는 건가? 자, 그리고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그 흑룡 퀘스트도 지금 혹시 한번 도전해보고 갈까 합니다. 지금 시점에 흑룡을 잡을 수 있나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세로라가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요 상자. 이쪽의 상자는 좀 좋은 상자이기 때문에 파워링. 파워링이라 파워링은 다 구했기 때문에 좀 다른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상자 세로노가 다 금지기 때문에 나온 거 그대로 써야 합니다. 파워링을 쓸만한 동료가 현재로선 이제 없죠. 챙길 걸 다 챙겼기 때문에 아쉽네요. 저건 이제 무쓸모. 자 이거 이길 수 있나? 미쳤어? 이곳엔 자마이그가 있단 말이야. 보물을 찾지 않고 갈 수 없어. 이건 미친 짓이야. 크카카, 니놈들 여기 어딘 줄 알고 들어왔나? 카. 내가 자는 틈을 타서 잘도 내 부하들을 해치고 포로들을 도망치게 했더군. 크크크. 니놈과 싸울 마음 없다. 비켜라. 쿠카카카, 재밌는 놈이야. 카카카. 그래, 니놈은 그래도 고통을 덜 느끼고 죽을 수 있도록 해주지. 카카. 그래, 니놈을 마지막으로 먹겠다. 크크크. 도망가자. 겁먹지 마. 이길 수 있어. 크카카카, 죽여주지. 카카카. 라고 합니다. 자, 요 친구는 웬만해서는 파티원이 풀이 된 상태에서 잡아야 경험치가 좋기 때문에 좋다기보다는 그 친구까지 경험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잡는 게 좋긴 한데 이왕 온 김에 한번 해보고 되면은 하고 안 되면은 나중으로 빼고 그럴 생각입니다. 일단 한번 시도. 2900. 블레스랑 버프 다 걸어보고 되면 잡는 거고 안 되면 포기. 아마 뭐 활이라든가 그런 게 세팅된 게 아니니까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우 아프다. 빠져서 힐 한번 맞고 이제는 아세로라한테 버프를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원래는 여전사한테 줬었는데 이젠 역시 아세로라지. 그리고 붙었을 만한 마법이 좋은 게 없네. 아하 쓸 게 없네. 아 이 파티에 법사 없었더라면 그러면 진짜 처참하네요. 근데 대신에 뭐 표같은 싸우랍이었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런게 아니라면 진짜 처참하네요. 자 일단 주인공이 하필 또 저격을 딱 당해서 저렇게 뻗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도망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우리 성직자가 레벨이 낮기 때문에 부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건 역시 아까 말했던 대로 여주인공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집시다. 그냥 지금 안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은 맞아서
그냥 해본 것 뿐이지. 요거는 이대로 지는 게. 와, 1뎀? 1뎀 멋진데? 어쨌든 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것도 지금까지 하던 대로 왼쪽에다가 주력을 배치하지 않고 아세로라만 배치한 상태에서 데미지 반사, 알게나머 쓰고 계속해서 부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하겠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억지로 잡아서 당장 이득 볼 만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페널티기 때문에 여주인공 안 들어온 상태에서 깨면은 오히려 안 좋아서 요거는 일단 이렇게 맛만 보고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요렇게 맛만 봤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들어오기 전에 세이브 한번 할걸. 그랬으면 게임 오버 되고 아까 그 파워링 상자 그거 한번 더 돌렸을 텐데. 에잉, 아깝다. 빰빰. 아, 도트요? 나쁘지 않죠. 예. 나름의 그 상황에 따른 모사, 연출 그런 것도 꽤 있는 편이고 괜찮은 편이긴 해요. 물론 뭐 이 당시부터도 이제 도트 찍는 장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긴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스퀘어 에닉스 쪽에 뭐 크로노 트리거라든가 그런 데 보면 진짜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져 있긴 한데 그만큼은 못해도 나름 나쁘지 않죠. 나름. 바바바밤 바밤. 이 당시는 아무래도 방금 말했던 스퀘어랑 에닉스가 참 도트를 잘 찍었었어요. 지금 이제 그들도 약간 옛날 거 리메이크 또는 뭐 그 최근에 나왔었던 그 옥토패스 트래블러 막 그런 거 아닌 이상은 3D이긴 한데 걔네들이 참 잘 찍었죠. 아, 그쵸. 그 당시에는 그 둘이 합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가끔 뭐 합작 그런 걸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둘이 합체를 하다니. 아마 과거에서 온 사람이 미래에서 깨어나면은 그거 듣고 좀 놀라지 않을까. 과거에서 게임 좋아하던 사람이 미래를 와서 그 스퀘어랑 에이스가 합쳤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빰빰빰. 구라도 적당히. 소프트맥스랑 그 뭐야 손놀이도 그랬으면은 좀 더 잘 살아서 버텼을까? 딱 우리나라의 그 양대 산맥이었던 소프트맥스랑 손놀이 같은 경우도 그 스퀘어랑 에닉스처럼 과거에 잠깐 합쳐서 합작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놀이맥스라고 막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스퀘어 에닉스처럼 그렇게 완전히 합체를 했으면은 그랬으면 좀 더 잘 살았을까? 빠밤 빠밤 빰빰. 어디 보자. 이제 파월도 끝냈겠다. 여주인공을 지금 시점에서 받는 게 좋겠죠? 자, 여주인공을 받으면 못하는 퀘스트 체크. 아마 없을 겁니다. 다 했을 거예요. 오케이. 아, 창세기 전에 등장하는 패스맨과 뻥맨. 근데 그거는 손놀이 고유의 마스코트라서 만약에 합쳤더라면은 그러진 못했지 않았을까요? 소프트맥스는 약간 그런 쪽은 또 아니라서 아마 그러진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노란 머리 없고.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이렇게 안 뜸? 나 뭐 안 했나? 아, 됐다 됐다. 뭐야? 이거 확률 낮췄나? 이상하다. 헉헉헉, 잠깐만요. 형이 이지렌 맞죠? 맞아. 그런데 내가 이지렌인 걸 어떻게 알았지? 헉헉, 그런 거 알 필요 없고요. 점쟁이 파이 누나가 형을 찾아요. 거기 좀 가보세요. 파이한테? 거긴 왜? 그런 거 몰라요. 하여튼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꼭 가요, 형? 라고 합니다. 네, 레벨 다운 이벤트 때문 맞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업 버전도 맞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벤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인벤 정리를 좀 해서 갑시다. 아무래도 뭐 포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야 되니까. 아, 퍼펙트 스킬. 이거 아깝네. 저걸 얻었었지, 참. 너무 아깝고. 파워블레이드 이제 필요 없겠지? 그나저나 주인공한테 플레임 스워드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는 주고 싶은데 이러다가 여주인공이 갖고 들어오는 그 스워드 오브 아이스 그거 써야겠네. 파워.
랜달프. 가사로 본 것보다는 랜달프 X가 더 낫겠지. 근데 속성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거기다 무게도 무겁고. 랜달프 X는 그냥 보기만 하고 팔아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팔아요. 그리고 어디 보자. 리더 아머 2. 이건 혹시 모르니까 냅두고. 라운드 쉴드 마찬가지로 냅두고. 바이어스 워드 이것도 냅두고. 그리고 기존 난이도가 2예요. 2. 2. 쉴드 팔고. 스킬 이거 여주인공 들어왔을 때 쓸 거 없을 수도 있으니까 냅두고. 스톤브레이커 이것도 일단 냅둬보고. 홀리스워드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힐러가 홀리스워드는 낄 수 있었지 참. 그러면은 아세로라가 들고 있었던 홀리스워드를 주인공한테 주고. 아니요 방어력 맞아요. 데미지 감소 맞아요. 회피는 따로 있고. 33에 180, 33에 178. 속성이 성속성으로 생기긴 하는데 스킬치가 낮아지네. 대신에 무게가 좀 떨어지고. 뭘 끼면 좋을까. 그냥 이거 끼는 게 낫겠지. 홀리스워드를 끼겠습니다. 뭐 언데드를 상대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홀리가 아무래도 속성이 있으니까 저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서 포션을 좀 사서 메인 퀘스트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치료 한번 받고. 그리고 신성 마법 어디 보자. 7레벨 마법 반사 못 참죠. 그리고 다른 거는 별거 없는 것 같고요. 자 치료 아이템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메인 퀘스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이제 한동안은 뭐 상점 못 쓸 테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포션 같은 거를 좀 사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사놓고 됐어. 좋아요. 자 아무튼 점쟁이 파이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때요? 그동안 잘 있었어요. 당신이 수정 원석을 구해준 덕분에 저도 장사가 잘 되어 있답니다. 갑자기 저를 찾으신 이유가 뭐죠? 별다른 일은 아니고 이 편지를 레딕님께 전해주셨답니다. 사례는 톡톡히 하겠어요. 레딕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스카는 산에 있다는 산적에 대해서요. 아 레딕 그 산적 두목이라던. 예 하지만 그분은 악인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커다란 재앙이 생깁니다. 여기서 받아야 합니다. 메인 스토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은 메인 퀘스트를 못합니다. 편지를 얻었습니다. 요걸 이제 산적 두목에게 갖다 줘라 라고 하는 퀘스트 되겠고요. 자 주인공의 레벨이 5니까 이걸 한 다음에 즉시 랩다를 해야 되는데 근데 주인공의 직업이 힐러라는 특색이 있다 보니까 지금 랩다를 두 번째 할 때는 마이너스 3을 할까 합니다. 5를 깎는 게 아무래도 베스트긴 한데 요번에는 그 부활의 확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3을 할까 하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빵랩에서는 레벨업이 한 번에 되고 그 다음에 1랩에서는 요 경험치가 낮고 그래서 랩다를 그냥 5짜리로 하는 게 이득은 맞단 말이죠.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마이너스 3으로 할지 마이너스 5로 할지 조금 고민 중입니다. 바바바밤 따라단 따라단 바바바바밤. 차이요? 에, 있죠? 아무래도 레벨이 이 차이가 나니까. 아, 이 게임이 그 뭐냐 레벨에 따른 뭐 명중이라든가 뭐 마법 명중이라든가 뭐 특기 확률이라든가 그런 게 영향이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 5가 아무래도 좋은 게 좋겠지. 빠밤 빠밤 빰빰 빠밤 빠밤 빰빰. 자 아무튼 퀘스트 완수를 위해서 야스산에 다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내가 근데 할 거 다 한 거 맞겠지? 빠라밤 빠라밤. 자 오른쪽으로 중간부터 오른쪽으로 쭉 그 다음 위로 쭉 가다 보면은 여기 여긴 무적 레딩님의 산채다. 죽고 싶은 자는 들어와도 좋다. 저는 죽고 싶진 않지만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난 이즈렌이라고 하오. 이즈렌
멍청한 이름이로군. 뭐라고? 치미짜다, 치미짜 들어왔다. 이놈들은 누구냐? 영주의 부하가 틀림없어. 아니, 나는 영주를 본 적도 없어. 그럼 누구죠? 나는... 응? 너는... 왜 그렇게 쳐다봐요? 맞아, 틀림없어. 그때 술에 약타가지고 우리 물건하고 돈을 다 털어갔지? 호호호, 그러고 보니 그때 바보처럼 속아가지고 몽땅 다 털린 분들이시로군요. 그래서 물건 찾으러 왔어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젠 물건도 찾아야겠어. 이봐요, 배짱도 좋군요. 지금 자기 처지 어떤지도 모르고 호호. 이봐, 처자들을 끌고 와서 감옥에다 쳐넣어. 예, 아가씨. 옷! 여기 연출은 산적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한 두 배, 세 배 정도. 왜냐면 이쯤에 올 때쯤이면은 주인공들의 레벨이 다 한 7, 8 그렇게는 될 텐데 이 정도 인원 가지고는 별로 안 쫄리는데, 근데 대사는 이렇게 지금 자기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이런 말 하는 거 봤을 때는 좀 더 산적이 많아야, 그래야 그 느낌이 좀 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파이의 심부름으로 레딩님한테 편지를 전하러 왔다. 파이가 편지를? 어서 우리를 레딩님께 안내해 주시오.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시다고? 그렇다면 미리 해둘 말이 있는데, 아버지가 뭘 말하든지 시키든지 간에 안된다, 못한다,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한다면? 당신들을 죽일 거예요. 점점점. 아버지, 파이의 심부름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전하러 왔다는군요. 그 블러드스톤인가 뭔가 때문에 파이가 편지를 보냈나 보군. 자네들 수고 많았어. 어디 편지 좀 줘보게. 여기... 이봐, 자네 이름이 뭔가? 이지렌이라고 합니다. 자네 기왕 수고하는 김에 좀 더 해야겠어. 설마 못한다고는 안 하겠지? 글쎄요? 응? 뭐라고? 아, 예, 알았습니다. 그래. 실은 나도 물건 보낼 게 있어. 건닝글래스의 현자님께 보내야 할 물건이야. 이 편지대로라면 그쪽에 살해해줄 거야.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출발하도록 하게. 얘야, 저 친구들이 쉴 수 있게 해줘라. 예, 아버지. 이봐요, 따라와요. 응? 뭐야? 두두목님, 그 큰일 났습니다. 호호호, 레딕, 니놈도 이제 끝이군. 레딕, 이제 끝났다. 항복해라. 항복? 이 천하의 레딕이 쉽게 항복할 줄 아나? 이 늙은이가 오래 살기 싫은 모양이군. 이 늙은 영감이. 후후, 까불더니 금고 다쳤군. 후후후, 웃지마. 아테나, 괜찮아? 치워, 내 힘으로 일어나겠어. 마지막 경고요. 항복하고 블러스톤을 내놓으시오. 새파란 애송이가. 아버지, 항복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난 여지껏 누구에게도 굴복해본 적이 없다, 라는 플래그를 딱 세웠어요. 이런 말 하면 지죠. 어쩔 수 없군. 저 말을 안 했더라면 이겼을 텐데. 이럴 수가, 이렇게 강하다니. 나이 드신 분입니다, 제발. 나도 저자를 해칠 마음까진 없소. 내가 영주님께 잘 얘기... 에이미... 아버지? 아테나, 포로를 죽이다니 무슨 짓인가? 하하, 저 늙은이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었어. 이럴 수가. 너희들은 뭐지? 나는... 잡아라! 요렇게 돼서 우리도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여기는 영주의 저택 지하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렇다면 머지않아 교수형을 당하게 되겠죠. 교수형? 호호호, 이제 정신이 들었나 보군. 아, 당신은? 나는 셀레스라고 한다. 지금은 이곳 영주인 제커스님께 고용되어 있지. 우린 어떻게 되는 거요? 영주님의 중요한 보물 훔친 제니, 교수형에 처해지겠지. 뭐라고? 호호호, 너무 겁내지 마. 난 당당하게 죽는 남자 좋더군. 그럼 그렇고 이즈렌, 당신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 날 찾아온 사람? 이봐, 들어와. 감사합니다, 세네스님. 호호, 너무 고마울 거 없어. 다음에 내 점이나 잘 쳐줘.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세요, 세네스님. 이렇게 5분간의 그 파이의 면회가 허용이 됐습니다. 수상한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저 때문에 미안해요. 괜찮소. 그것보다 어서 꺼내주기나 하시오. 난 산적이 아니지 않소.
알아요. 하지만 내가 백방을 손쓰고 있지만 잘 안 돼요. 파이, 여기까지 무슨 낯짝으로 온 거죠? 응, 누구? 레디님의 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에이미.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당신 일을 해주다가 돌아가셨어요. 또 돌아가셨다고요? 흐흑.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당신은 왜 살아있죠? 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에이미. 미안해요. 정말 할 말이 없군요. 파이,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자, 피라 블라스터예요. 이걸 사용하면 이 옥을 부술 수 있을 거예요. 에이미 아가씨, 이걸 받아요. 당신 손으로 이 옥을 부수고 이즈레님과 함께 빠져나가세요. 미안해요.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군요. 이것은... 파이, 시간이 다 되었다. 예, 셀레스님.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나가야겠습니다. 이즈레님, 행운을 빌겠어요. 탈출에 성공하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자, 이제 나갑시다. 아직은 일러요. 조금 있으면 밤이 될 테니 그때 나가도록 해요. 라고 하는데 주인공 너무 성급해. 폭탄 받고 바로 나가자고 하면은 너무 좀 그렇지. 이렇게 돼서 밤이 되어서 폭탄을 써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장비 세팅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인공이 들어는 왔는데 일단 처음에 뺏겼었던 스워드 오브 아이스, 이게 원래는 개구린 아이템이었는데 예전엔, 지금은 전설급에 쓸만한 그런 아이템이 됐기 때문에 요걸로 바꿔주고. 오, 딜도 좋다. 35에 183이네? 딜, 스킬치 둘 다 괜찮네 이제는. 예, 등급만 약간 뭐랄까 거품이 껴있는 그런 아이템이랄까?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좀 쓸만해졌네요. 스킬치도 그렇고 뭐 공격력도 그렇고 괜찮네. 여주한테 넘겨줄 만한 악세사리가 쉽사리 안 보이네요. 뭘 줘야 될까? 파워링, 스킬, 갑옷. 별거 없네. 여주가 레이피어 1을 들고 나오는구나. 신기하다. 이런 걸 껴버리면 근데 무게가 13이고. 그리고 저런 거 낄 바에는 가사루 문구를 끼는 게 나을 테고. 가사루 문구가 내가 어디다 놨었더라? 팔았나? 여기 있구나. 이게 차라리 나을 테고. 요거랑 그 다음에 갑옷까지 낄 수 있나? 여러분 이제 14에 8이라서 딱이네요. 껴지긴 하네. 그리고 파워, 방패는 됐고. 그리고 목걸이, 신발, 브레슬릿 다 없네. 뭐 없나? 예, 여주가 예전에는 구데기였는데 지금은 상향이 많이 됐어요. 좀 사람다워졌어요. 그 구데기 상태면서 레벨이 1이었다. 그럼 그나마 좀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구데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레벨은 중간대고 스탯은 구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무쓸모였었는데 이제는 좀 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악세사리가 진짜 낄 게 없다. 어허, 일단 이게 최선인 듯? 자, 갑시다. 가면서 라운드 쉴드. 아, 마고 1이요? 이따 잡아야죠. 예. 영주님,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고했다. 모두들 제를 올리도록 해라. 예, 영주님. 오, 우리의 위대하신 부사시여, 저희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소서. 모습을 보여 주소서. 아, 제발 사살. 선택받은 자여, 두려워 말라. 그대는 부사님께 몸을 바치나 그대 영혼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으악. 부사시여, 재물을 받으소서. 제커슨, 니놈의 죄는 네가 알렸다. 오, 위대하신 부사시여, 이 어리석은 자의 실수로 블러스톤이 엉뚱한 자들의 손에 들어왔었습니다. 블러스톤은 나의 영혼이 쉬고 있는 안식처다. 비록 잠시라곤 하나 그것을 잃어버린 죄는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내가 네게 바친 충성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하겠다. 부사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부활이 멀지 않았다. 더욱더 분발하도록 제커슨,
금의 보좌 필요하다. 금의 보좌가. 모두 일어서라. 이럴 수가. 어서 이곳을 나가자. 누구냐? 걸렸다. 이렇게 돼서 들켜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놈들 항복하면 목숨만 살려주겠다. 쉿, 하루 강아지 같은 놈들. 네, 오타 맞아요. 근데 고쳐졌나 안 고쳐졌나 모르겠네. 요 패치 버전에서는, 그러니까 유저 패치 오타들이 대량 수정이 됐거든요. 근데 저 부분이 제가 안 넘겨도 그냥 팍팍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읽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번에도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대로 못 봤는데 고쳐졌을 거예요 아마도. 원래는 오타가 맞았었고, 원래 이 게임이 어이랑 아이를 계속 틀려요. 왜인진 모르겠는데, 뭐 검수를 안 한 건지 스크립트를 짜실 때 좀 잘못 알고 있으신 그런 분이 짜신 건지, 어쨌든 간에 계속 어이를 자꾸 틀려요. 근데 지금은 유저 패치에서 다 거의 대부분 수정이 됐습니다. 슈트랭스. 사실 그 리더, 뭐 넥클리스, 넥레이스 그런 것도 다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그 기존에 하시던 유저분들이 좀 익숙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안 바꾸는 것 같고, 좀 잘못된 게 많긴 한데 일단 맞춤법 정도만 바꿔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예, 라아지 막 그런 거랑 여러 가지로 좀 영문 한글 표기가 좀 이상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아이템에 관련된 거는 그대로 냅두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 그 유저들의 약간 뭐랄까 어색함 그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 그쵸. 예, 버그 잡고 막 그러느라 뭐 스크립트 검수 막 그런 거는 시간이 없었나봐요. 테스트 수정 등등. 궁근이류 그런 거 많았죠. 예, 그렇긴 해요. 그 당시에는 영문 표기를 잘못하는 그런 게 많았으니까 약간 통일 안 된 것도 있었고. 그건 그러네요. 예, 냅두는 게 확실히 고전 게임 느낌 나겠어요. 빨리 가자. 꼬물거리단 잡혀. 어딜 도망가려고? 자, 이제 니놈의 운명, 니놈의 운명도 끝이다. 쳇, 어쩔 수 없군. 여기서도 잠깐 멈췄던 이유가 있다가, 여기서도 아까 말했던 예시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니놈의 운명도 끝이다가 내놈의 운명도, 그러니까 아이였는데 원래는 고쳐졌네요. 저런 짜잘한 오타들이 다 고쳐졌어요. 사실은 요번 패치가 아니고 저번 패치인가? 저번인가 저저번인가부터 고쳐졌었는데 다시 봐도 좀 새롭네요. 직업이요? 몇 개쯤 될까? 한 30개 되나? 20몇 개일 것 같아요 아마. 세보진 않았지만 20몇 개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75. 5단계인데도 굉장히 높네. 아, 이제 잘 싸우네 다들. 야, 이 아세로라가 63이면은 꽤나 아픈디. 자, 주인공도 저렇게 좀 뭐랄까 일반 전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딱 힐러의 모습 그대로였는데 이젠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할버드, 하루바드, 예,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게 주로 아까 있었던 예시들이 주로 파텍에 좀 많았었어요. 궁근이루, 하루바드,
그 다음에 에리쿠사. 그리고 또 뭐 있었더라? 주로 파텍이랑, 제가 볼 때는 TGL에서 우리나라에 그 번역을 맡겼던 업체가 좀 조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방금 예시들이 다 TGL이거든요? 심지어 그 파렌트 스토리 때부터 그랬어요. 파렌트 택틱스 되기 전에 파스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TGL에서 맡겼던 업체가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아마. 예, 도펠워나 막 그런 것도 다 TGL 파텍이고, 그리고 뭐 도와후, 드워프를 도와후, 그것도 이제 파렌드 스토리고, 그런 거 봤을 때는 TGL이 좀 업체를 잘못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림, 리무, 미스리루, 그런 거. 그 파스 때 그런 거 뭐 있었더라? 도와후 막 그런 거 되게 많았는데? 에르후, 도와후 막 그런 거. 어쨌든 TGL 게임에 유독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충 아 이게 이거였구나 싶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땐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그런 이름인가 보다 하면서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아 이게 이거를 이렇게 잘못한 거였구나 막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런 고유명사에 대해서 한국식 표기가 다 있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에 뭐 JRPG 중에서 번역 잘 된 거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다 제대로 했는데, 아마 TGL에서 맡긴 업체는 1어를 잘하긴 하는데 그런 약간 판타지라든가 그런 쪽에 대한 조사 뭐 그런 거를 하는 업체는 또 아니어서 잘 알고 막 그러던 데가 아니고 그냥 1어만 잘하는 그런 데다 맡긴 거 같아요, 아마. 역시 탱커가 생기니까 좋구만. 119, 119. 네, 그러니까 고유명사에 대한 발음을 그대로 쓴 것 같아요. 다른 뭐 회화 같은 거 그런 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했을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이제 또 아까 파스를 예시로 들었잖아요. 그게 또 이제 파스에서는 그 잘못된 번역들이 그 뭐랄까 좀 고급 성우들을 써가지고 더빙을 또 해놨다 보니까 또 웃겨요. 막 에르후, 도아후 막 그러는데 그것도 이상합니다, 되게. 예, 파이널 파렌드 맞아요. 이놈들이 감히. 흥. 아테나, 안 되겠어요. 빨리 도망쳐요. 짓 하는 수 없군. 갑시다. 저 쥐새끼 같은 놈들이. 아, 아테나, 잠깐만. 혼자서 무리야. 좀 기다려. 척것들을. 젠장, 방심하다 애송이들한테 망신을 당했군. 이렇게 돼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도망을 칠 때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파이한테 가는 거, 그 다음 라프라미스한테 가는 거, 그리고 아스카리한테 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파이밖에 없어요. 왜냐면 선행 퀘스트들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의 집으로 이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아, 돌아서 못 나갑니다. 못 가게 돼요. 막혀 있어요.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오셨군요. 기다렸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일단 탈출해서 다행이에요. 오늘 밤은 우리 집에 숨도록 해요. 그리고 내일 낮에 기회를 봐서 자리건들 빠져나가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어디로 가죠? 일단 걸링글래스의 현자님을 만나도록 하세요. 플루스톤이 다시 제커슨 영주의 손에 들어간 것을 알리고 대책을 상의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방법이 좋겠소. 누구지? 파이, 빨리 문 열어. 셀리스가 부하들 이끌고 온 모양이에요. 저기에 숨도록 하세요. 알았소. 그런데 당신은? 내 걱정은 말아요.
하이 데리고 가지. 이 괘씸한 것, 네가 탈출시켰지? 셀레스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다 숨겼어? 무슨 말씀이세요? 괘씸한 것. 죽여버리겠다. 그만, 셀레스. 체포하도록. 당신들은 악마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서 데리고 나가! 셀레스, 그만 진정하고 놈들이나 찾도록 해라. 짓, 알았어요. 휴일치 대장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써 도망쳤나. 셀레스 모두 철수다. 딴 곳을 수색한다. 파이. 자, 요런 이벤트가 있어서 이제 파티원이 요렇게 총 5명, 아니 6명이 되었습니다. 6명. 일단은 다른 잡퀘스트를 이것저것 하기 전에 주인공의 레벨이 더 오르기 전에 이게 또 하필 아까 전투로 인해서 레벨이 올라버렸네요. 안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더 오르기 전에 레벨 다운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퀘스트를 중간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레벨을 뺏겼을 때 여기에 한 놈이 더 나오는데 누구냐? 후후, 레벨 때문에 힘이 많이 들겠군. 뭐야? 정체를 밝혀라! 후후후, 그건 모르는 게 좋아. 원래 능력을 되찾고 싶지 않은가 보지? 라고 하는데 선행 조건이 랩달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후후, 물론이지. 정말이냐? 그 놈을 없앨 수 있다고? 그 방법은? 바로 거울이다.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 가지고 자리건드 파이 집으로 간 뒤에 뒤쪽 커튼을 열고 거울을 비춰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찾아야겠지만 후후후. 이사 녀석도 없앨 수 있단 말인가. 사용한 후에 그 녀석을 만난 곳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후하. 어쨌든 저런 친구를 만났고 다시 가면 없고요. 자, 거울. 작중에 나오는 디텍트의 거울을 가지고 파이 집의 커튼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쯤은 있겠지 아마? 없나? 어, 없네. 에헤이, 없음 사야겠다. 자, 거울, 거울. 요거 하나. 응? 뭔가 보였던 것 같은데. 좋아, 어쨌든 거울 사용해보자. 너 누구야? 응? 내가 왜 여기에? 누가 할 소리 하는 거야? 젠장, 아무나 믿는 게 아닌데. 내 레벨은 어디서 찾나? 응? 레벨 찾다니. 몰라, 너랑 똑같이 생기고 가슴에 큐라고 써진 놈이 내 레벨을 뺏어왔어. 뭐, 그게 정말이야? 그래. 젠장, 퀘스맨. 퀘스맨? 문제를 못 맞췄나 보군. 대체 어떤 문제였지? 그걸 어떻게... 누가 거짓말 했냐는 건데. 훗, 그 녀석 또 그 수법을. 응? 답을 알아? 문제를 제대로 모르니 답은 말해줄 수 없지만 힌트는 줄 수 있어. 퀘스맨, 바로 그놈한테 문제가 있고 문제 속에 함정이 있고 함정이 바로 퀘스맨이라는 거. 응? 뭐, 뭔 소리야? 더 이상 나도 도와줄 수 없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합니다. 자, 끼래요. 저 녀석 말 그대로 랩달을 하러 다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녀석을 만난 곳으로 가라 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배 타고 넘어갑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재님에게로 가는 거 맞죠? 그렇소. 그렇게 거만하게 울지 말아요. 내가 언제 거만하게 울었다는 거요? 그럼 지금 그 말투는 뭐예요? 아, 잠깐 그만해요. 갈 길이 바쁘니까 빨리 가자고. 지금 여기서 이러다간 영주의 부하들에게 잡히게 될지도 몰라. 내가 참지. 흥! 라고 약간 실랑이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빰빰빰빰. 그렇게 별로 거만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이고 저런. 아, 그러고 보니까 아세로라한테도 이제 슬슬 저렇게 턴 동안 할 거 없을 때 그럴 때 쓸만한 블레스 같은 거 신성 마법을 좀 배워놔야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동료니까 스킬 같은 것도 좀 배워주고 보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쵸. 예, 산적 출신. 라이트닝.
그 뭔가 작중에 설명을 봤을 때는 레딕이 좀 의적 같은 그런 거 같기는 한데 다른 약간 성깔이 있어요. 바바바밤 바바밤. 오, 다 쓸만하네 이제. 확실히 이 파티 일원 중에 한 4명 정도가 원래는 패급이었던 그런 애들인데 지금은 다 쓸만해진 것 같아요. 주인공 직업인 힐러 구리지, 여주 구리지, 성직자 구리지, 아세로라 뭐 공방 없었지 막 다 문제 있는 그런 애들인데 지금은 다 잘 패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원래 다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좀 사람다워졌어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참 이 개조 버전 자체가 너무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지금 약간 서폿 위주로다가 파티가 구성돼서 그렇지 이렇게 서폿들도 잘 살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다 제대로 된 뭐 큐라든가 라사야라든가 뭐 찰리라든가 그런 애들을 섞어가지고 구성을 하면은 아주 밸런스가 적절하겠죠. 그래서 각 캐릭터들마다 진짜 용도라든가 밸런스가 확실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빠빠빠빰빰빰빰. 이제 명성치 몇이지? 741 키래요. 아하이 뭐가 자꾸 나오냐 이렇게. 아무래도 1대1에서는 라사야가 여러모로 뭐 명중률, 회피율, 공격력, 뭐 HP통 등등 그런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라사야가 안정적이죠. 뭐 폭딜의 찰리라든가 뭐 그런게 있긴 하겠지만 방금 말했던 대로 뭐 HP라든가 회피력이라든가 뭐 여러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라사야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개조판에서는 이제 Q가 또 하향이 됐으니까 스킬이 Q의 장점은 다인, 라사야의 장점은 1대1 그런 식이었는데 Q의 스킬이 하향이 됐으니까 지금은 역시 라사야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다 라사야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게 얻는 거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힐러긴 하지만 공격력이 높은 캐릭터가 몇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예시가 알챔이죠?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된 예시인 것 같은데? 후후, 다시 왔군. 하지만 거래는 이미 끝났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다. 기회를 줘. 흥, 좋다. 소원이라면 문제를 다시 한번 내주지 라고 저번에 냈었던 문제 똑같이 그대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 봤었던 문제죠. 자, 이때 한번 세이브하고 아까 말했던 대로 랩다 마이너스 5로 갈게요. 원판으로 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레벨 다운이 됐고요. 난이도를 다시 5로 올려서 갑시다.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한번 하고. 좋습니다. 이제 퀘스트를 이것저것 다 해도 되는 상태가 됐거든요. 풀 파티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이 파티의 존재 이유 여전사 퀘스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전사 퀘를 한번 볼 때 됐지. 저도 또 오랜만이고 랩다 벤. 그래요, 나중에는 뭐 그런 것도 하는 일이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좀 아쉬운 게 그냥 주인공은 좀 잉여스럽다 그런 느낌으로 갈 거라서 살짝 아쉬워요. 아, 이거 회복부터 할까? 아니다 아니다, 어차피 자니까 상관없겠지? 이제 어떡하지?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전 이곳 비트루즈의 지배인인데 저희 비트루즈는 75년 전통의 극장식당으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과 19명의 주방장이 꾸미는 450여가지의 깔끔한 요리, 그리고 밤마다 펼쳐진 다채로운 버라이어티 쇼. 본론만 얘기하시오. 아 예, 사실은 우리 극장식당의 인기가수 라프레미스가 실종되었다니까요. 뭐 내일 밤에 큰 쇼를 열 예정인데 만약 그걸 망치면 나는 해고라니까요. 엉엉엉. 어머, 라프레미스? 그 유명한 가수가 바로 이곳에. 왜, 유명한 가수야? 그럼 유명하고 말고 나같은 가수 지망생들에겐 우상같은 존재지. 푸하, 네가 가수란다고? 무시하지마.
이래봬도 전국 노래 뽐내기 대회 타르니아 지방편에서 장려상 탄 몸이야. 감기만 아니었어도 1등은 맡아놓은 것이었는데. 오, 그래? 하지만 요즘 가수는 외모도 중요하다던데. 푸핫.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오. 가수가 실종이라뇨. 흐흑. 내일 밤 다가오는데 라프레미스가 어제 이후로 보이지 않아요. 갈만한 곳은 전부 조사해봤는데. 아, 당신이 이즈렌이라고 했죠? 당신 명성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뭐 일단 한번 좀 도와달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도와드리죠. 아이고 정말 고맙네요. 네, 사례는 톡톡히 한다니까요. 우선 오늘 늦었으니까 여기서 일단 한번 주무시고 내일 밤까지 꼭 좀 부탁드리다니까요. 이주희 씨 말투 좀 어려워요. 뭐뭐 한다니까요 뭐 막 이런 거. 자, 이렇게 자는 와중에 여전사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일단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세이브를 한번 하고 방금 전 데이터를 따로 이벤트 보기용으로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여기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99번까지 되니까 쭉 넘어와서 여기다가 여전사 이벤트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그리고 다시 로드 됐어.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로 나가는 것과 아래로 나가는 게 이벤트 내용이 달라집니다. 퀘스트의 성공 여부가 달라지는데 일단 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오네비안, 뭐 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라고 하는데 이때 도트도 좀 약간 창피해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도트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그냥 약간 얼굴을 빨간색으로 칠했으면 됐을 텐데 살짝 아쉬워요. 어쨌든 요런 일이 있었는데 요거를 다시 로드해서 위로 나가지 말고 아래로. 아, 있는데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안 썼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오네비안입니다. 저희 노래를 들으시려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최신 히트곡인 강변의 여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간 혼자 꿈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목격을 해야 퀘스트를 완수할 수 있어요. 일단 고락주는 했었겠지? 했었고. 자, 이제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려가면은 못 보던 NPC들이 여기 있는데. 응? 마벨, 계집은 잘 가둬놨겠지? 호호, 염려 놓으세요. 제가 누군데요? 잘 가둬놨어요. 하하, 그래. 나는 마벨만 믿고 있지. 하지만 그 계집애가 쇼가 시작되기 전에 빠져나오면 재미없어. 아잉, 걱정 말라니깐. 나만 믿어요. 근데 나머지 돈은 언제 줄 거예요? 우리 귀여운 마벨한테 당장이라도 돈을 주고 싶지만 그래도 일은 철저히 해야 돼. 그러니 쇼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응? 아잉, 자기 정말 싫어. 그럼 나 갈게요. 돈이나 잘 준비해놔요. 호홍. 아참, 그런데 어디다 계집애 숨겨놨댔지? 그새 잊어버리다니. 아이리드 숲이라니까. 아, 그랬지. 하하. 라고 아이리드 숲에다가 누군가를 숨겨놨다, 가둬놨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미안. 어머, 멋진 몸매네. 으흠. 호호, 같이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또 봐요? 뭘 봐요? 응?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그 마벨 퀘스트 연계 퀘스트도 볼 수 있겠네. 원래는 평소에 못 보는데 코마루한테 그 아뮬렛 뺏겼다가 다시 찾길 잘했다. 그건 딱히 생각 안 했는데 그걸 볼 수 있겠네. 자, 아무튼 아이리드 숲이라는 곳은 캐차 마을에서 갈 수도 있고 이 자리건드 뒷산에서도 이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 장소입니다. 여기가 아에리드 숲. 아에리드 발음이 어렵네. 아에리드 숲. 살려줘요. 누구지? 들어와 보자. 살려줘요. 응, 저 사람들은. 아, 당신이 아프라미스군요. 반가워요. 어서 풀어주자고. 빨리 여길 나가야 해요. 마벨이 돌아올 거예요. 마벨? 날 여기 가둔 아주 사악한 여자다. 사악하다고. 사악하고 교활한 데다가 남자를, 아니구나, 그 대사는 다음이구나. 남을 괴롭힌 것이 취미? 그리고 남자를 무지 맡긴다. 자기 얼굴은 생각도 안 하고. 뭐라고 라프레미스? 호호, 라프레미스. 뭐라고 했지? 계속 해볼래?
마벨 언니 아무 말도. 그러고 보니까 라프라미스 일러스트 나중에 바뀌면은 겁나 이뻐지겠다. 어쨌든 나도 너를 용서해주고 싶지만 뭐가 어쩌저쩌? 내 얼굴이 어떻다고? 두목, 앞에 있는 놈들은 어떻게... 시끄럿! 내가 말할 땐 참견하지... 참! 너희들 잘도 저 못된 개집애가 내 험담하는 데 맞장구를 쳤겠다. 우리 맞장구 치지 않았소? 시끄러! 가만히 듣고 있던 거 더 용서 못해! 다 없애버리겠어! 라고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디보자. 버프부터 일단 주고. 마벨. 6에 280. 약합니다. 마벨은 원래 약하다 보니까 저게 난이도가 강화가 된 건지 헷갈리네. 얘네들을 봤을 땐 분명 됐는데 마벨 너무 약해요. 요염한 여자? 마벨이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끌리진 않아요. 헤어스타일이랑 저 패션이 좀 촌스러워서 그런가 저 모자에다가 저 약간 좀 머리라든가 뭔가 안 끌림. 난이도는 바로 올렸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좀 잘 잡긴 하네. 이상하게 뭐지? 올려서 분명 저장을 했을 텐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긴 하네요. 이따 한번 봐볼게요. 요 전투 끝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또두 그러게 별로 강해 보이지 않아요. 예, 저도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마벨이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 약해가지고 좀 이상하긴 해요. 티가 잘 안 나서. 그리고 이 마벨 일당도 마찬가지고 원래 마벨이 아마 100 몇십일 거예요. 120인가? 130인가? 그래서 저게 된 게 맞긴 할 건데 너무 약해서 진짜 티가 잘 안 나네요. 강화된 티가 잘 안 나요. 그리고 데미지도 저 정도면 엄청 높은 거고 원래 마벨한테 평타를 맞았다고 저렇게 60이 달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건데 잘 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레벨업. 아 너무 강적이군. 펼 수 없어. 이 방법을 안 쓰려 했지만 최후의 수단이다. 웃. 으앙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좋아요. 당신들이 정 나를 죽이겠다면 내 손으로. 잠깐 가시오. 네? 어서 가라니까. 어머 정말 고마워요. 역시 멋진 분은 뭔가 다르네요. 호호. 이제는 왜 그랬어. 니우실 것 같지 않은데. 알아. 하지만 왠지 미워하지 못하겠어. 자 어서 사람들이나 풀어주자. 정말 고맙습니다. 자 뷰티루즈의 지배인이 기다리고 있어. 어서 갑시다. 예 어서 가요. 가는 거요? 잘 있으세요. 나중에 저희 식당에 한번 들려주세요. 그럼. 쩝. 이 아쉬운 느낌은 뭘까? 라프라이스 지배인님. 자자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면서 바로 쇼 준비하러 들어간다 합니다. 자 사례는 언제 주실 거냐.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일단 오늘 밤에 벌어지는 쇼를 한번 우리의 자랑이니까 너희들도 한번 봐봐라. 이때 여전사 있으면은 정말이에요 그 유명한 라프라미스의 노래를 그렇게 하자 라고 막 보채요. 우리도 여행만 할 수 없잖아. 흠 그럼 그렇게 하죠 라면서 쇼를 보기로 합니다.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후 그래서 그렇게 됐단 말이지. 정말이지 어쩔 수가. 그래 알아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 그나저나 이제 망했군. 아직은 포기할 수 없어요. 마지막 방법이 있으니까. 으흐 그것은 돈이나 준비해놓고 기다려요. 쇼는 절대로 못해요. 저런 끔찍한.
아, 갈증 나 너무 힘들어. 으아, 큰일 났다. 큰일, 큰일. 라프라미스가. 왜요? 무슨 일이라도? 으, 라프라미스가 갑자기 심한 설사로. 흐흐흐. 아까 리허설 끝나고 뭐가 잘못됐는지 라프라미스랑 무용수들이 단체로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쇼는 다 망했다. 겨우 찾았더니만 해고다. 저희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망했습니다라니. 어쨌든 이 가게는 망했습니다. 근데 지배인이 고용된 뭔가 사장님 같은 그런 입장인데 고용된 사람이었네요. 사장님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어쨌든 이제 절망이야 절망 하고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보면은 아 그럼 되겠군. 예? 뭐죠? 무슨 생각이라도 일단 한번 도와달라니까요. 부탁드려요. 어쩔 생각이야? 우리 중에 가수 지망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실력 발휘해보시지. 이런 기회 또 있겠어? 후후. 무슨 소리야? 난 이런 큰 무대에는. 지난밤에 혼자서 무대에서 쇼한 건 누구였더라? 응? 무슨 소리야? 그거 바로 며칠 전에. 알았어, 한다고. 하지만 망쳐도 내 책임 아니야? 하하, 걱정 마. 누구도 네 탓은 안 할 테니까. 어쩌나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가 노래를 할 줄 알아야지. 후히히. 아,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도와주실 일도 다 있다니까요. 도와줄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뷰티로지아의 용쇼는 남자분들에게 언제나 최고 인기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시간입니다. 라프라미스, 라프라미스, 라프라미스. 자,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방금 라테인 손해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어스토니시아 최고의 스타 오네비안입니다. 이때 이제 다른 이름 나오자마자 우 해야 되는데 관객들이 착해요. 역회가 많으니까 백댄서가 많네. 주인공 코러스. 와, 정말 완전히 뿅 가네요. 어때요? 일단 한번 우리 뷰티로즈에서 일해보시라니까요. 예? 그럼 제가 가수? 그럼요. 아,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드린다니까요. 네, 내가 가수를. 축하해. 아, 보소도 최고라니까요. 잘해봐요 우리. 아, 그리고 이즈레님 일단 사례금 받으시라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2만 겔더? 이렇게 많이? 오네비아님의 출연료는 안 치나요 뭐? 아, 그 정도도 부족하다니까요. 부족하면 더 줘. 오네비안도 잘 있고 끝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너도 너의 길이 있으니까 어쨌든 소원 이뤄서 좋겠어. 열심히 하고 꼭 최고가 돼야 돼. 고마워 모두들. 나는 그래. 그럼 우린 갈게. 열심히 해. 이렇게 우리는 따로 떠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때 쭉 가다 보면은 이렇게 불러세웁니다. 오네비안, 생각해봤는데 무대는 나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역시 난 모험 체질인가봐. 헤헤. 자, 어서 가던 길을 계속 가자고. 라고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가수의 길을 가지 않기로 했다나봐요. 덕분에 우린 살았다. 정말 감사하다 라는 말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이벤트가 끝이 났고요. 이 마벨 퀘스트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이어지기도 하는데 일단 밑집 반응 좀 보고 갑시다. 아, 난이도 확인 한번 보자고. 오, 맞습니다. 예, 난이도는 정상이고요. 이제 완전히 망했다. 새로운 가수가 있었다니.
에이 가게만 닫고 다른 일이나 알아봐야지 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2차 마벨 퀘스트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마돌 것 때문에 바로 될라나 모르겠네. 일단 자리건드 퀘 중에 할 거 없죠. 이제 풍차 시동기도 다 했고 애도 봐줬고 라프레미스 했고 오케이 힐 한번 받고 마법 배워서 가겠습니다. 신성 마법. 근데 방금 이벤트 그 동료 중에 여키가 이렇게 많은 상태로 보는 거는 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포사를 많이 했지만 저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많이 봤는데 근데 역해 동료가 이렇게 많은 주인공 제외하고 전원 역해 이런 상태에서 본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아 노래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안 들려서? 그래요? 빠밤 빠밤 빰빰 나중에 저도 한번 따로 한번 들어보고 다 잘 들리면은 그러면 한번 이벤트를 따로 영상 하나 만들어서 자막을 달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퀘스트를 무사히 완수를 했기 때문에 경험치들이 다들 올라서 레벨우가 오르고 있습니다. 전원 다 올랐네. 오케이 명성치가 높다 보니까 잘 오르는 것 같아요. 아 예전 건 보지 마십시오. 네. 귀가 썩습니다. 제 과거 영상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쇼츠 그러네. 거기다가 가사 달아야겠다. 빠라바밤 빠바바바밤. 보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 뭐냐 이벤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 마돌이 우선이겠죠 보통? 한번 해보고 역시 마돌이 우선이네. 이 마돌 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잠깐 이따 보고 아직 고락스 마을 퀘스트를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다음에 다시 합시다. 아 여기서 한번 글쎄요 그런 위험한 일은 이거 한번 해보고 그럼 저희 마을은 제 딸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오 당신들이 스스로 해결하시오 이런 놈을 우리가 믿었다니 네 놈의 도움 받았던 내가 한심스럽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때 보내고 다시 뜨나 한번 해볼까? 안 뜨네? 나갔다 와야 되나? 어쨌든 다시 로드해서 고락스 마을부터 미리 처리 좀 하고 옵시다. 아니지?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아니잖아. 네,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이 마을이 아닌데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아마 마벨 퀘스트는 될 것 같아요. 저것도 제가 거절한 상태에서 가는 게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계속 그 대치 상태 그대로일 거예요. 그래서 가면 마돌 있고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걸요? 네 맞아요. 레이벌 마을에서 만나야 되는데 잠시 착각? 헤드폰 끼고 방송한 적이 없어요. 제가 좀 귀가 특이해가지고 그 저희 가문 쪽이 가문이라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제가 염씨거든요. 근데 염씨 쪽이 귀가 좀 다들 좀 특이해요. 귀가 크고 귀 군형이 작은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어폰도 되게 안 맞고 헤드폰도 잘 안 맞고 막 그러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이제 헤드폰이 좀 푹신푹신하고 그런 게 있어서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헤드폰이 되게 불편해서 잘 안 써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저는 별로였어요. 자, 레이벌 마을의 술집. 여기. 들어오면은 이벤트 발동. 벨마. 혹시 그 유명한 이즈렌님 아니세요? 예, 제가 이즈렌입니다. 아,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드디어 만나다니. 어머 그런데 정말 소문대로 잘생기셨네요. 벌써 소문이 돌다니 쑥스럽군요.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그게 흐흐흐
아니 왜 우십니까? 울지 말고 얘기를 해보세요. 어머나 죄송해요.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서. 자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 얼굴만 잘생기신 줄 알았더니 마음도 정말 자상하시군요. 흥 정말 눈꼽이 사나워서 원. 하하 진정하시고 얘기해 보시죠. 제 이름 벨마이고 고락스 마을에 살고 있어요. 벨마 어디서 많이. 어머나 제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군요. 흑 저 가겠어요. 흑흑. 아 죄송합니다. 얘기하십시오. 미안해요. 제가 흥분했나봐요. 계속 얘기할게요. 저는 저희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키만 큰 이상한 남자 나타나서 저에게 결혼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당신같이 멀대처럼 키만 큰 남자는 싫다고 했죠. 아 아주 잘했습니다. 하하. 흥 저 얼굴에 잘도. 조용히 하라니까. 지 알았어. 그런데 흐흑 그 나쁜 놈이 어머니를 납치 흐흑. 자기하고 결혼 안 하면 어머니를 해치겠대요. 흐흑. 그래서 약한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흐흑. 제발 흐흑 도와주세요. 흐흑. 진정하세요. 그런 슬픈 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이지랭 그렇게 멋대로 결정해도 되는 거야? 야 너는 왜 그렇게 부정하냐? 같은 여자로 동정심도 안 생기냐? 라고 하는데 이 퀘스트도 전원 남자일 땐 어떨까 모르겠네. 너 너무 고마워 이지레님. 고맙단 말은 어머님을 구출한 다음에 하십시오. 자 어서 가죠. 사례는? 이런 일에 돈은 필요 없습니다. 아 정말 너무 멋있어요. 당신 같은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하 당연한 소리를. 믿고 따르겠어요. 호호. 어디에 계십니까? 고락스 마을 북쪽에 있는 동굴 안에 있다. 이때 아델바르트가 보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머님이 잡혀 계신 곳인가요? 네 바로 여기에요. 어서 보여주세요. 아 라프라미스? 근데 그걸 한 다음에 이제 헤리겔라 같은 걸로 떨구면. 반갑다 이지렌. 아니 마벨. 호호 바보같은 놈. 네 이럴 줄 알았어. 의외로 유치한 속임수에 걸려드는군 마벨. 약속한 돈이다. 아인 쿠마루 당신이 마음에 들어서 한 거예요. 돈은 필요 없어요. 이익 나를 속였군. 가만 안 두겠어. 난 너같은 갈비신 싫어. 내 취향은 이런 근육질의 남자란 말이야. 쿠마루 당신 너무 좋아요. 넌 저리 빠져. 난 지금 싸워야 한다. 지 그럼 잘해보라고요. 저번엔 내가 없는 틈을 타서 아뮬렛을 가져왔었더군. 건방진 놈 이번엔 끝장을 내주겠다. 얘들아 라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구성을 보면은 위에 마벨이 있고요. 근데 참여는 안 한 상태. 그리고 밴디트 쿠마루 요렇게 있는데 요 이벤트에 아델바르트 참여 조건이 뭐였죠? 좀 몰려야 되든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면 되든가? 어쨌든 조건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래로 내려가야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블레스 쓰고 잠몸을 좀 잡아가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아머 걸고 그리고 우리 탱커가 쿠마로 막아주면서 스트렝스. 역시 본인한테 걸 수 있으니까 좋네. 어휴 아세로라여도 아프네. 네 아마 아래로 좀 일정 이상 내려가면 그러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서 나왔다. 여기 있었군 쿠마루. 아니 니 놈은 아델바르트. 이제 넌 끝장이야. 닥쳐. 이러면은 아델바르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거를 안 보고 끝내버리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웬만해서 한번 봐주고 끝냅니다. 요게 이제 여전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퀘스트이기 때문에 없으면은 이 쿠마루, 마벨 얘네들의 후속 퀘스트를 볼 수가 없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본 다음에 역캐를 빼버리면은 그럼 어떨까 싶네요.
궁금하네. 아니면은 요 퀘스트는 이제 메인 퀘스트 뒤 그런 식으로 제한이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여주인공이 있는 상태 뭐 그런 식으로. 와, 으마으마하다. 빨리 아델바르트가 올라와서 좀 1대1을 떠줘야, 그래야 좀 살겠는데. 오케이, 부활했네. 야, 랩다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살아날 줄 몰랐는데 좋아요. 아, 이것도 여전사일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따로 만들어놨을 법한 그런 퀄리티는 아니에요. 다른 퀘스트에서는 이제 뭐 역해 없다든가 그러면 이제 대사 달라지는 그런 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 퀘스트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퀄리티는 아닌 느낌이라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올라가면은 이렇게 마벨도 깨어나고. 어디보자, 마벨은 336으로 좀 업그레이드 했네요. 아이구야, 좀만 더 빨리 붙어주지. 오, 근데 잘 살린다. 두 번 연속 부활 좋아요. 빠밤 빠밤. 아, 궁금해요?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요 전투 끝나고. 근데 문제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바꿔야 되는 게 좀 골치 아프겠네. 어? 아들 지겠는데? 어이구, 난리 났네. 여기저기 난리 났네. 일단 빼고. 역시 아군이면은 약이에요. 예, 590짜리. 그냥 원래 스테이터스 그대로네. 저러면 지겠네. 이게 닿나? 안 닿지. 여기 쓰면은 알아서 때려줄라나? 아, 스킬이랑 덱스요. 덱스 스킬. 힐 한번? 저기 지역을 아마 아군이 못 올라갔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봐봐야겠네. 여기까지 가지는구나. 아델바르트 죽으면은 아군으로 취급돼서 살릴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나저나 진짜 아군이 아까부터 계속 녹고 있네. 누구든 간에 계속 죽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그래도 부활 실패고. 혹시 부활이 레벨 누적이 되나 싶었는데 그런 건 또 아니네요. 그냥 운이 좋았었네, 운. 일단 마벨. 문제는 쿠마루. 아이씨, 아델바르트 왜 이렇게 약해? 왜 죽어? 이거 이렇게 안 뜨는 거 보니까 왠지 못 살릴 것 같은데?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된다. 야, 뭐야, 지점이 좀 이상하네? 약간 아래네요. 특이하네. 살릴 수 있긴 한가 봅니다, 저러면은. 자, 어쨌든 아데리가 지금 별로 못 뺐는데. 일단 데미지 반사 같은 걸 해가면서 가두고 작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명 다 들이대서 가두고 그 다음 위에 살려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래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고 버티고 때리고. 그래도 한 번밖에 안 맞아서 다행입니다. 리플링을 낀 것도 아닌데. 데미지 반사도 잘 들어가고 있어요. 좋아요.
아델바르트보다 우리 동료들이 더 잘 싸우는 것 같네. 갑자기 왜 타겟이 달라지남. 아휴 되게 못 살린다. 진짜 아까 두 번 살린 게 정말 잘 살렸던 거였네. 마포 하나? 몇 나왔지? 304. 자, 반사디를 좀 더 이용하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을 잠깐 빼놔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위치가 별로 안 좋네요. 붙어 쓸 수 있는 마법이 거의 없죠. 삐라 핸드라도. 오케이. 아유, 언제 살려? 못 살리겠다, 저거. 저것은 못 살리겠는디. 110이면 이제 슬슬 그냥 잡죠. 빠져서 공격 마법 쓰면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깝다, 경험치. 이 아델바르트, 네가! 안 되겠어요. 어서 도망가요. 저자들 잡아야겠으니 이만 실례하겠소. 아델바르트! 건방진 놈인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자, 됐어. 일단 여길 떠나자. 어디 가서 좀 쉬어야겠어. 라고 합니다. 요렇게 돼서 마벨과 쿠마루의 2차 퀘스트가 끝이 났고요. 요거를 이 데이터죠.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역해가 없는 상태도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이거 저장 좀 해놓고 벨마 이벤트 어디보자. 요게 지금 1번으로 다시 바꾸고 1번 데이터를 한번 다 남캐로 바꿔봅시다. 아이디 값을.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러면은 인간 남자 오케이.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걔네들 상태에서 그냥 성별만 바꿨어도 됐겠다. 만약에 이걸로 바뀐다면은 성별만 바꿨어도 됐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 이렇게 하니까 그 쿠사리가 없는데 그냥 동료의 그 끼어드는 부분만 빠지나 본데. 도와드리죠? 그러네. 그냥 끼어드는 애가 없네. 아예 없네. 달라지긴 하네. 오케이. 역해가 있으면은 뭐라 하는 그런 이벤트였네. 그래요. 자, 요거는 나갈래 배틀 친 다음에 다시 로드해서 정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호기심 해결. 나갈래 배틀. 그러네. 요거는 그냥 그대로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신경을 또 썼네요. 이거지. 자, 다시 원래 데이터로 돌아와서 세이브 파일 덮고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전사가 있는 상태로 라프라니스는 완수하고 그 상태에서 헬겔라라든가 그런 걸로 떨궜을 때 그런 상황을 여러 가지 상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디테일이 나름 괜찮네요. 네, 헤리겔라. 그런 것 때문에 다 세팅을 해뒀네. 그러게요. 의외로 꼼꼼하네, 진짜. 아니면 뭐 물음표 같은 걸 매겨가지고 죽였을 때라든가. 그러게, 좀 더 신경 써서 냈더라면은 갓게임이었을 텐데. 자, 고락스 마을 쪽에 오랜만에 온 기념으로 매투 이벤트 보상 받고요. 전해줬나요? 무사히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영수증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매투 퀘스트 보상 받았으니까. 자, 이 고락스 마을 이제
퀘스트가 더 이상 안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부셔도 됩니다. 마음 놓고 다 때려 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치료받고 뭐 마법 같은 거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지금 몇 시더라? 아, 8 됐구나. 방어력 증가. 9까지는 좀 남았네. 오케이. 여기 뭐 아이 화해도 했고 매튜 했고 그 다음에 마돌 했고. 아 잠깐만, 마법이 새로 배워지는 게 있던가? 어쨌든 그리고 도구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어, 아이겐필드 오케이. 붙었을 때 쓸만한 마법이 생겼습니다. 따라단딴. 아, 예. 저기 좀 들어가기 힘들긴 한데 마법 상점이 있습니다. 터보를 키면서 항상 진행하면은 좀 들어가기 힘들어요. 저기 들어갈 때는 터보를 잠깐 끄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고락스를 파괴하기 전에 할배부터 좀 없애고 가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건닝글래스에서 파는 싱싱한 생선이에요. 저도 할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생선이 좋아요. 이 마을은 외적의 침이 잦아서 장정들이 많이 목숨을 잃어요. 저희 남편도 얼마 전에 저 반 달 동안 생선을 못 먹었더니 사는 맛이 없어. 건딩글래스에서 웬일인지 고기를 못 잡는다니. 에구, 있어도 영주님 밥상에나 오르지.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어림도 없지. 드릴까요? 정말인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잘 먹겠네, 자네들은 복 받을 거요. 라고 이렇게 착한 일 했으니까 근처 여관 가서 하룻밤 자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하고 하룻밤 자고 오니까 할아버지가 없어졌어요. 아, 이제 시아버님까지. 저희 모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으앙,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얼마나 건강하셨는데. 생선 드시다가 목에 가시가 걸려서 그만. 이렇게 생선 살인 퀘스트 끝났고, 석공 퀘스트는 했었던 것 같고, 브로스소드도 했고. 오케이, 일단 요 마을도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 또 온 김에 양심 갑옷, 갑옷 좀 바꿔 갑시다. 어, 그쵸. 예, 시아버지가 없으면 이제 입이 줄었으니까 딱 자기 애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저는 좋은 일을 해줬습니다. 네, 착한 일 해줌. 빠바바밤. 그나저나 활쟁이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괜찮은 활이 안 나오네. 파인드 혼, 소울 라이트닝 그런 게 하나 나와야 되는데 쓸만한 활이 없어요. 연금, 아이고 저런. 좋습니다. 레벨 잘 오르고 있고 생선 살인 퀘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좋아요. 자, 주인공이 랩다 두 번 거친 다음에 5랩. 오케이. 5랩이면 뭐 나쁘지 않네. 자, 여기서 이 방. 이 방에 이렇게 상자 6개가 있는데 이 6개 상자가 좋아 보이지만 이 빨간 상자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사실 열어보면은 그냥 일반 상자랑 다를 바 없는 똥템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혹하는 거고, 이 상자를 열지 않은 상태로 이 방에서 1분 동안 대기를 하면은 특수 이벤트가 열리면서 갑옷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벤 정리 같은 거 하면서 1분 동안 상자 안 까고 그냥 쭉 있으면 됩니다. 아직도 쓸만한 액세서리가 없네요. 나중에 페샤와르 마을 갔을 때 여주인공 액세서리를 좀 사줘야겠네요. 브레슬릿 짤이랑 그 다음에 목걸이랑. 쓸 게 없어. 옷 뭐지? 욱, 패스. 왠지 불길한 예감이. 어스토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숨은 양심이 어스토에도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숨은 양심? 헉, 이것은 그 유명한 패스맨이 간다? 그럼 우리가? 자, 그럼 여기 계신 숨은 양심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함이 뭐죠? 네, 이즈렌이라고 합니다. 아, 이즈렌. 네, 정말 양심 있는 분은 이름도 멋지시군요. 이 많은 보물상자를 보고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처음엔 저도 나쁜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었죠. 하지만 곧 마음속 양심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이 혼탁한 세상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고. 이 이상은 이즈레님의 양심 철학이었습니다. 네, 도우미양. 도우미양은 이분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아, 네, 우리의 도우미양도 말문을 열지 못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양심과 증정시키겠습니다. 자, 양심 도우미! 이것이 말로만 듣던 양심 갑옷? 양심 갑옷을 얻었습니다. 이거 누구 주지? 부디 양심 갑옷을 입고 정의의 양심을 위해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양심 전사들을 위해서 화이팅! 라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여기서 또 그냥 나갈 수 없죠. 이렇게 받고 훔치는 거 한번 봐야죠. 받은 다음에 상자 따고 나가려고 하면은 뭐야? 왜 또 나타났지? 아, 이 시대에 양심이 정말 없단 말인가? 이렇게 날 실망시키다니. 대체 왜 그래? 뭐? 몰라서 묻냐? 양심 가구까지 주었더니만 그새 도둑질을 해? 그건... 시끄러, 대가는 각오하고 있겠지. 헉,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네 아이템 전부를 가져간다. 물론 레벨도! 하면서 다 뺏어갑니다. 그러길래 내가 먹지 말자니까. 이럴수가. 요렇게 싹 다 털렸고 레벨도 1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 영원히 갇혀버립니다. 이렇게 무한 반복이라서 그냥 열면 안 돼요. 혹여나 한 세이브 파일만 쓰면서 계속 그 세이브 파일로만 하다가 덮은 그런 경우에는 망합니다. 자, 원래 저 안에서 그 산적 부하들한테 돈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돈이 110만 있어가지고 받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 레이피 안 써도 되겠다. 어? 아, 양심 갑옷을 써도 부족해? 17이라서 어디보자. 요게 4고 양심 갑옷이 방어력이 높으면서 뭐랄까 무게도 낮거든요? 이렇게 하면 12. 방패가 좀 무겁네. 그래도 그나마 여기다 끼는 게 낫겠지. 오케이. 비둘기 퀘스트는 애초에 그게 퀘스트 자체가 자리건드 마을의 비둘기를 조사해달라 라는 퀘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건드 마을이 맞습니다. 아니면 그 퀘스트 자체가 어디서 받느냐를 말하는 거라면 레이벌 마을 2층입니다. 자, 아무튼 저쪽 퀘스트는 다 끝났으니까 다음은 레이벌 마을, 방금 얘기에 나왔던 방금 말에 나왔던 레이벌 마을. 자, 저번 시간에 그 병사한테 브로스워드를 찾아줬었단 말이에요. 그 병사의 약혼자가 있는 집이 이쪽 집. 얼마 전에 그 일 도와주신 분들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8000겔더를 줬습니다. 좋아요. 요러면 이제 레이벌 마을도 퀘스트 다 끝났고요. 여기도 완료. 다음으로 고락스 부수러 갑시다. 빠라밤 빰 빠빠빰. 병사 주제. 정확히는 약혼녀. 약혼녀의 집. 아닌가? 둘의 집이라나? 일단 저 집에 약혼녀가 있긴 있는데 둘의 공간일까? 아니면 저 약혼녀의 집일까? 아우, 반가 좋아요. 이제는 똥개 잘 잡네. 좋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 길을 아르카네 지팡이를 다 만들 생각입니다. 만들어서 아마 클레릭한테 끼우면 될 것 같아요.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자, 아까 하려다 말았던 거 다시 고락스 마을 부수기. 어디 보자. 이 정도면 뭐 회복 안 받아도 되겠지. 세이브 한번 하고. 이즈레님 여기 계셨군요. 어, 마돌님이 이곳에 웬일이십니까? 아이고 이즈레님, 저희 마을 좀 도와주십시오. 대체 무슨 일이시죠? 저희 마을에 가로린들이 쳐들어와서 으윽, 제 딸도 그놈의 가로린들에게 잡혀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빨리 갑시다. 역시 이즈레님 감사합니다. 빨리 제 딸 좀 구해주세요. 바로 제 집에 잡혀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전투 안하고 할 수 있고요. 요렇게 대화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전투를 해야 되고요. 이럴 수가, 망설일 거 없어. 간다. 자, 아무튼 가로린들, 잡 가로린들부터 잡아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걸리기 전에는 몹이 별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걸리고 나면은 몹이 굉장히 바글바글해요. 아이겐 필드. 이럴 때 큐가 있으면은 굉장히 몹 처리가 빠른데 아쉽게도 없습니다. 가로린 슬레이어. 약간 손놀이식 고블린. 딱 봐도 그냥 고블린인데, 이 게임에서는 가로린. 손놀이는 뭐랄까 좀 본인들만의 고유 명사를 좀 만들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마법이든 종족이든. 그렇다 또 엘프, 드워프, 그런 거는 그대로긴 한데, 그 외에 뭐 몹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새로운 거를 좀 만들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돌이 늙으면 아돌이죠. 네. 그래요, 맞아요. 아, 피라 같은 거? 예. 그쵸. 다른 게임에서는 다 파이어 막 그런 식인데, 근데 또 그렇지 않았던 게 그 당시에 뭐 파판이라든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파이라, 파이가 막 그런 게 있었죠. 아, 고블린과 도깨비. 약간 그런 거 같긴 해요. 뿔도 달렸고. 네, 영전 노프람. 그래서 그런 게 있긴 했었어요. 또 주로 이제 JRPG에 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서양 쪽 같은 경우는 뭐 파이어볼 약간 그런 식이라면은 JRPG에서 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손놀이도 그쪽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시간 남으니까 암호. 자, 이제는 레벨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런 버프 같은 거 뭐 또는 힐 그런 거는 이제 미스가 잘 안 날 것 같아요. 으따 많다. 요 전투가 뭐랄까 이 포 같은 사가에서 나오는 이벤트 전투 중에서도 경험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약간 강제 메인 이벤트 그런 데서 나온 전투 말고는 아주 높은 편에 속하는 전투라서 아까같이 옆으로 빠져가지고 안 할 수 있긴 있는데 일부러 좀 경험치를 올리려고 일부러 했습니다. 근데 파티원 구성이 좀 뭐랄까 이런 다수를 상대하기에 있어서는 좀 답답해서 그냥 갈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ZOC? 그게 뭐예요? 그게 무엇임?
그냥 소리나는 그대로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이네. 아, 붙어있을 때 이동력 감소? 그쵸, 그런 SRPG들이 좀 있었지. 창세기 전에는 이 당시에 좀 그런 게 있었죠? 그걸 보고 ZOC라 그러는구나. 그렇구만. 포사 빼고는 꼭 그렇지만도 않긴 해요. 영전 같은 경우도 영전 4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그냥 갈 수 있어서 한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파텍도 그런 거 없고, 파텍, 영전, 뭐 포사, 어스토 그런 데는 그런 게 없고, 창세기전, 뭐 교조전, 또 다른 데는 많이 있고. 아, 파텍 있었던가요? 그런가? 파스가 없나 보다. 그럼 파스, 파텍은 있고. 파스가 없으면은 약국에 가서 파스를 사와야죠. 그쵸. 예, 영전 없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물파스. 그쵸, 정 없으면 물파스라도 써야죠. 저 망토를 입은 가로린들이 딱 보기에도 저렇게 법사처럼 생겼는데, 저 녀석들이 마법사 가로린이라서 요런 집단전에서 저 망토 가로린부터 먼저 잡는 게 좋아요. 이 친구 좋아요. 에잇 에잇 에잇. 아, 그쵸. 예. 어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장난치지. 어? 만화가 없어? 에헤이. 어? 갇혔다. 어? 설마? 그 약간 그 학교의 약간 잔인성 그런 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학교라기보단 반? 그 반의 아이들의 영악함, 잔인성, 그런 거에 따라서 물파스냐, 파스냐, 아니 파스는 안 되지, 물파스냐, 치약이냐. 아, 그러네. 낙서도 있네요. 착하면 그냥 낙서. 제일 낮은 게 낙서, 그 다음이 치약, 그 다음이 물파스 같습니다. 어휴, 아세로라 왜 이렇게 잘 맞지? 역시 양손 무기를 쓰면 안 되나? 자, 주인공이 잘 못 살리고 있다 보니까 역시 등직자가 제대로 된 부활 마법을 좀 배워야, 그래야 좀 살만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한참 모자르고요. 레벨이 너무 낮아요. 다시 살리고. 와, 왜 자꾸 안 살아나. 아까 코마루 전 때 부활 확률을, 확률에 대한 스택을 다 썼나봐요. 살리질 못하네. 갑자기 뿌리기 덕을 노리. 살렸다. 오케이. 좋아요. 죽어있으면 경험치를 덜 받기 때문에 꼭 살려줍니다. 이제는 애들 몹들의 피통이 많아가지고 잡는 게 쉽지가 않네. 역시 파티에는 법사가 한 두 명 있어야, 그래야 편합니다. 한 명으론 조금 벅차네. 자, 그래도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하나! 라스트 원! 빠!
빰. 와, 만천. 이렇게 아까 말했던 대로 경험치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 끼기엔 조금 아까운 전투예요. 자,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업사가 아까 만화가 없었죠? 좀 채워주고, 그리고 만화 포션도 이제 슬슬 좀 새로 사야겠네요. 거의 없네. 피는 얘 하나만? 오케이. 오! 건방진 놈들! 니 놈들은 누구냐? 난 이지렌이라고 한다. 이 못된 가루린들아! 쿡쿡쿡, 애송이들이 여기까지 옹켜왔군. 흥, 죽을 각오를 하고 있어라! 잘도 짓거리는군. 그 입을 다시는 못 놀리게 해주지. 크크크. 데케리스 조심해라. 이지렌님 살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금방 구해드리겠소. 니놈들이 안 온다면 우리가 가마 구하. 기대요. 아, 그래요? 네, 일러스트가 잘 뽑혔죠? 도트 초상화. 자, 우선은 요 전투는 배치가 여기는 법사 없는데 여기는 법사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다 보낼 요원들은 저거를 뭐 킬링할 수 있는 궁수 또는 법사를 보내든가 아니면 체력이 높은 친구들을 보내야 되는데 저는 일단 만화 채웠으니까 잡을 수 있는 애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여기다 붙여야 안전하겠지? 스트렝스. 아, 역시 활이 좀 쓸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활이 너무 좋은 게 없어가지고 문제예요. 빠람빠람. 그나저나 주인공이 진짜 이제 1인분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슈트랭스. 빨리 부활을 배워야 역시 캐릭터들을 좀 막 쓸 텐데. 이거부터 막타. 자, 여기서 팔라딘이 최대한 막아가면서 버티고 나머지 법사를 저격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음향탕? 찬물과 더운 물? 왜 그렇게 있어 보이게 말하지? 그냥 미지근한 물인데. 그니까 그만큼 문명이 좋아져서 수준이 좀 떨어졌다 약간 그런 의미인가. 여기다 여주로 보내면 조금 위험할라나? 156이라 괜찮나? 자, 다 왼쪽으로 쏠리네요? 이러면 좋지 않은데? 더 좀 분배가 돼야 되는데? 어이, 죽겠다 저거. 에헤이, 저럴 것 같더라니 참. 그래도 이제는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리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힐도 이렇게 멀리서 줄 수 있고. 좋아요. 아, 근데 여기 한 칸이구나. 아, 1차선이었네. 자, 좋습니다. 일단 법사는 다 잡아냈고. 아이구야. 이렇게 딱 주인공 죽는 거 아니야? 어이구, 시다시. 힐? 자, 원래 저 레벨의 인트템을 저렇게 맞추고 힐을 썼어도 아마 한 20, 30 그렇게 찼을 텐데 이제는 저런 성직 마법들도 밸런스가 많이 맞춰졌기 때문에 저렇게 43 저런 식으로 뜨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성직 마법이 쓰레기였는데 이제는 상당히 좋아요.
여주인공 너무 잘 맞는다. 스킬이 낮은가? 왜 이렇게 잘 맞지? 어이구야, 피가 없네. 난리도 아닙니다, 아주. 역시 좀 강해졌다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 파티의 구성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어이구, 방금 풀포션 썼는데. 아, 알람 끄고 다시 난다? 그러네. 아까부터 피가 진짜 아슬아슬하게 딱 한 1, 뭐 2 그런 때 걸리네. 자, 그래도 보스들 둘밖에 안 나왔습니다. 좋아요. 히데가스 402짜리 그리고 데케리스 297짜리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맛있어 보이는 이름이야 되게. 히레가스 같은 그런 느낌. 회복하면 부활 확률 몇 퍼인지 알 수 있나요? 그냥 공식 자체가 있어요. 기본 확률에 레벨당 플러스. 근데 주인공이 랩다를 두 번 했다 보니까 레벨 자체는 일단 낮아서 확률 보정이 좀 낮아요. 아이고, 어디 가냐? 하이. 이거 못 살리겠는데? 어이구야. 됐다. 좋아요. 이러면은 요번 턴에 잡아야 될 텐데 애들이 다 상태가 안 좋네요. 상태들이 다 왜 이럴까? 좋아요. 이럴 때 쓰라고 범위 힐이 있는 거지. 마나는 아직 모자르고. 좋습니다. 요번 턴에 이제 다굴해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96 남았으니까 다 같이 때립시다. 그 전에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큐어 한 번만 더 돌리고 확실하게. 파티 안정성은 좀 높네요. 오케이, 경험치도 다 먹을 수 있고. 그 빌어먹을 형. 너만이라 가라, 데케리스. 아, 안 돼. 어서 가. 어딜 도망치려고. 으흣. 네 상대는 나다, 형. 어서 도망가, 어서. 이제 너와 나 1대1 승부다. 간다. 크크크크. 아, 확실히 강하군. 크크크. 너 같은 자에게 죽다니 영광. 감사합니다, 이즈렛님. 어디 다친 곳은 없소? 괜찮아요. 마가렛 무사하구나. 모두가 이즈렛님 덕택이에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제 딸도 우리 마을도 살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나갑시다. 이즈렛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온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복구 작업에 힘쓰십시오. 저희는 갈 길이 멉니다. 라고 나오는데 다시 들어와서 마도한테 가면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안 받아도 되긴 하는데 공짜니까 받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번에 구해주신 담례를 못했다 하면서 6만 겔더. 이것도 원래 보상이 얼마였더라? 15,000인가 그랬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못 들어가고요. 상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들어와집니다. 이렇게 안 들어와져요. 이 마을은 망했습니다. 이제 미련 없이 떠납니다. 저 마을은 뭐 저 부수기 전에 퀘스트를 다 했으니까 이제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네, 부부싸움 집도 다 죽었습니다. 애 빼고. 애 하나만 살아서 위해서 이제 엄마 아빠 다 죽었다. 아저씨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돌아댕기고 있고 어른들은 죽었습니다.
이럴 때 고락스 마을이 살아있었더라면 돌아가서 마법 배울 텐데 아깝네. 자, 이렇게 돼서 고락스, 알렉리스트, 레이벌 요렇게 세 개의 마을이 퀘스트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캐치하는 헤르겔라 하나 남았고, 헤르겔라는 얘네들 레벨 좀 올리다가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 패치로 헤르겔라로 빠져있는 친구도 경험치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편의성 시스템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헤르겔라로 잠깐 빠져있는 동료가 퀘스트 경험치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에 그냥 동선상 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마이그 아직 안 잡았어요. 아, 그 말 나온 김에 밑에 퀘스트부터 먼저 하고 가죠. 동선이 아무래도 그 페샤르를 먼저 하는 게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아까 동생이요? 아, 그 데케리스? 그 도망갔던 히데가스 말고 데케리스. 그 친구도 안 나옵니다. 예. 저러고 끝이에요. 더 이상 출연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은 돈 빌려주기부터 할게요. 여기 여자 엘프가 어제 걷어놓은 마을 회비가 없어졌다. 우리 엘프들은 절대 도둑질을 안 하니까 인간 도둑이 훔쳐왔을 거다. 나도 엘프라서 그렇게 인간들을 믿진 않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나에게 5천 겔더를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거 올랐네? 5천 겔더 원래 3천 겔더였거든요? 올랐네. 그 돈이면 칼이 몇 자리인 줄 알아? 잘 생각해. 받으시오 하면서 5천 겔더를 줬습니다. 고마워요. 다음에 돈 생기면 갚을게요.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인간들은 다 그런 줄 알았다고요. 이렇게 빌려주고 나면은 경험치가 오르고요. 그리고 이 집, 이 집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때 말을 걸어서 안색이 안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라도.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블랙데이 늪에서 아주 비싼 마법 재료인 루미디아가 들어있는 병을 잃어버렸소이다. 어떻소? 대신 좀 찾아봐 주시겠소? 예, 그러죠. 고맙소. 사례는 꼭 가겠소이다. 하하,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래로 빠밤 빠밤 빰빰. 저 돈은 못 받습니다. 예, 게임 끝날 때까지 받지 못해요. 자, 이제는 파티원도 6명이겠다. 블랙드래곤을 잡아내야 되는데 잡을 수 있나? 마법 같은 거 안 배우고 와도 되겠지? 자, 아까 봤던 대화니까 넘어가고 어디보자. 일단은 주인공을 좀 딴 데로 빼고요, 한 요쯤. 그리고 왼쪽 면에는 피통이 제일 높은 애가 서야 되고, 블레스 전사도 밑으로 빼고, 밑에서 아머 걸고. 아, 그나저나 마나 포션 사올 걸 그랬네. 이 왼쪽, 왼쪽 면에서 아세로라가 좀 탱킹을 해줍니다. 어휴, 범위가 참 넓기도 하네. 주인공은 어디 있을까? 얘는 여차할 때 살려야 되니까 한 그냥 구경할까? 그리고 승직자. 아, 이럴 때 커스라든가 그런 걸 쓰면은 딱 좋은데 아쉽게도 그럴 상황은 아니네요. 자, 마나 디펜스 이런 거나 써줄까? 어?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어, 됐다. 요런 거라도 써주고. 저런 연출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약간 창세 이전의 그 베리어 같은 그런 느낌이 났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없어졌는데 남아있는 게 좀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오, 사면 다 좋아요? 저런 시작 좋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버프나 다 거는 게 좋겠습니다. 마나 디펜스
만화통 뽕 뽑는 방법 레이벌에서 지팡이 만들 때까지 레버 묵혀놨다가 지팡이 사고 업하는 거 맞나요? 그거 개조 버전을 하시는 거라면은 이제는 못해요. 인텔을 최대치로 높여서 레벨업을 하는 게 맞긴 한데 원래대로라면 맞긴 한데 지금은 이제 패치가 돼가지고 인텔 상관없이 만화 오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미스가? 여러분 이제 타겟팅은 왼쪽.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마나 디펜스 다시. 좋습니다. 이렇게 다들 버프를 빵빵하게 받은 상태에서 다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좀 편해요. 평타 30 정도면은 뭐 베리어링 같은 걸 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스트렝스 작을 해볼까? 스트렝스 여기 평타 어우 너무 낮다. 큐어 평타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3연타 뜨면은 그래도 100 정도는 깔 정도가 나온 것 같으니까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회복 여기다가도 스트렝스 평타 평타 좋아요. 이러면은 금방 잡을 것 같습니다. 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왼쪽 부근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왼쪽은 언제나 위험해요. 스트렝스 어 이제 10 정도 뜨네. 아이고 반격을 유도한 건 좋은데 손상은 좀. 아 꼭 3연타를 치네 자꾸. 힐? 딱 그냥 힐러들의 싸움 그런 느낌으로 싸우네. 힐 혹시 모르니까 큐어 좋습니다. 아세로라의 피통이 3연타를 버틸 정도가 되니까 이런 진영으로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빠져있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도 디펜스를 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에헤이 왜 미스. 어 지쳤다. 자 평타를 쳤다가 반격을 유도하는 건 좋은데 또 아까처럼 반격을 받아서 무기가 박살나면은 한번 반파됐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대비해야 되니까 이제는 마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마법 문제는 포션의 개수인데. 그건 그래요. 이제 자리들도 다 잡았으니까 주인공도 때려도 될 거예요. 맞아요. 아 도마뱀에 좀 시커멓네요. 도마뱀이 크고 시커멓고 총이요? 예, 총 쓰는 캐릭터는 없습니다. 캐릭터가 더 많았다면은 하나 있었을 법도 한데 아직은 딱히 없습니다. 여기서 혹시 반대편으로 닿나 이거? 안 닿네. 흠 저기다 큐어를 던지고 싶은데 701 거의 뭐 보스 레이드 느낌.
차원이 왜 갑자기 다른 방향을... 에헤이... 왜 이러실까? 칠 거면은 12시나 치지. 117 시다. 한 이쯤? 저쯤에 있으면 안 닿겠지? 자 이제 물약이 없으니까 좀 본인 큐어랑 승직자 힐로 좀 버텨보면서 어떻게든 탱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어차피 마나 안 쓰니까 마나 아머를 걸어줄까? 어이쿠야. 오케이 살렸고, 자 마나 아머가 상대한테 걸어지든가요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안 걸어지네. 오케이 본인만이구나 저거. 아우 잘한다. 3연타 좋아요. 아머가 많으면 마나 아머. 아 그래서 마나 아머. 그러네. 맞네 맞네. 얼마나 왔죠? 74. 오케이 요번 턴에 잡읍시다. 다같이 딜 집중.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블랙드래곤을 잡았습니다. 레벨도 올랐고 슬슬 부활 배울 때 된 것 같은데? 요 블랙드래곤이 이 게임상에서 최종 보스를 제외하고 단일 개체에서 제일 센 놈입니다. 크아 크아 카 이놈들이 카 크카카 두고 보자. 반드시 이 복수를 크카 크카크크. 아 너 너무나 힘든 강적이었다. 후아 후아 치는 줄 알았어. 자 그럼 이제 보물 찾아보자. 좋아요. 자, 파이크 2! 요런 데서 좀 괜찮은 걸 얻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건 루미디아, 쾌템 인텔리 브레슬리 2! 얘 낄 거 없으니까 주고 이 문은 열리지가 않는데 흑룡의 열쇠가 이때 딱 맞아 떨어집니다. 됐다! 메이스 대거 플레임 스워드. 오케이 드디어 주인공이 쓸 게 하나 나오긴 했네. 그리고 글라시아 홀리파이크. 홀리파이크 혹시 힐러가 쓸 수 있나? 자 아무튼 요렇게 파밍을 했는데 칼을 하나 건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자 소드 오브 아이스는 35에 280이고요 플레임 스워드는 39에 277입니다 그래서 일단 딜적으로는 상당히 좋긴 한데 문제는 속성이, 저 불속성이 후반에 안 좋아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저거 사실. 그리고 돌아갔어.